네, 어떠셨습니까? 아메리칸 울트라 시리즈 계속됩니다. 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찾는 모델이 이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뭐 어마어마했죠. 네. 지금 뭐 정말 반응이 뜨겁다 뜨겁다 했는데 저도 진짜 야 이거는 제대로다. 뭐 여기서 반응이 일단 뜨거우니까. 일단 우리도 뜨겁고 네. 다른 쪽에서도 지금 네. 뭐 엔더톤스 뭐 리뷰도 보고 그랬었는데 네. 그쪽에서도 지금 뭐 난리 났더라고요. 네. 일단 이게 팬더에서 지금까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인데 안 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왜 안 했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워낙 그 빈티지 라인업이 워낙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굳이 그렇게 투자 안 해도 이제 스탠다드 제품이 정말 많이 팔잖아요. 어쨌든 100만 원대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확장을 하고 그 기술 투자를 해서 뭐 해야 되냐? 뭐 오히려 수요를 뭐 분산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안 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작년 저작년 한 해를 보면은 모든 기타 브랜드들이 맞아요. 좀 하이 퀄리티의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자신의 원래 브랜드 가치적인 그 대표적인 기타 라인업들은 두 대 완전히 새로운 라인업들을 하나씩 만들어냈잖아요. 다들 보면은 그거를 이제 지켜보다가 우리도 제일 하자. 마지막에 우리도 들어가자. 에휴, 쟤네들이 저래 봤자 그냥 야, 네. 만들어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제 미뤄놨던 거 하자. 제 짧은 의견인데 네. 1인 밴드가 많아져서 이런 게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 생각도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꾸 1인 퍼포먼스 1인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팬더 같군 좀 그렇잖아요. 좀 너무 허전해서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트렌드 자체가 그러니까 빈티지를 사랑하는 수요는 늘 있어 왔는데 그 레코딩을 잘하고 싶은 하이 퀄리티 레코딩에 대한 수요가 요새는 올라가고 있는 올라가고 거죠. 있는 거죠. 빈티지 수요는 뭐, 그대로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 브랜드들에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고 있는 그 와중에 팬더도 거기에 뭐 동참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사실 아까 은총 씨가 얘기하고 이랬던 것들은 사실은 뭐 검증된 얘기들은 아니고 총피셜입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일리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싱싱싱을 보고 심지어 거기서 9.5, 10.0, 9.5가 나왔었는데 우리 사실 뭐 이런 계열의 특히 하이퍼포먼스 레코딩 기타들, 세션 기타들이라고 불리는 그 기타들의 활용도가 이제 정점을 찍는 부분이 이제 험버커가 뒤에 하나 달렸을 때 네. 험싱싱 모델일 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 게 이제 험싱싱인 게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거 이 영역을 쫙 늘려주는 게 바로 요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역을 더 늘리자고 이제 미니홈 3개로 가고 이제 막 그런 네, 그렇죠. 노스미지까지 하는데 네. 미니홈 3개로 가면은 이쪽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는데 험버커 딱 한 방의 영역은 조금 좁아져요. 예. 요거를 살짝 포기하면서 옆으로 넓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딱 세션 기타 하면은 딱 한 대를 가져가겠다면은 무조건 험싱싱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네. 많다. 그래서 오늘 이 기타가 아까 은총 씨가 인트로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찾던 바로 그 기타일 그 기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289만 9천 원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예. 험버커가 들어갔다고 더 비싸지지 않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비교 시연을 하면서 특히 험버커 사운드 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울트라 시리즈에 대한 설명도 시연도 굉장히 충분히 했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쪽에다 카드 두 개 걸어드릴 건데 예. 지난 시간에 이 울트라 첫 시간과 그리고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케이. 다시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서 신나게 싱글 네. 모니터 다 하고 다 오시고 하시고. 여기서는 험버커 위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권속가 362만 4천 원, 할인가 289만 9천 원. 뭐 똑같지 않을까요? 왠지? 네.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3.44kg로 지난 시간에 했던 로즈우드 무게와 동일합니다. 네.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75mm, 엘도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D넥입니다. 팬더 디럭스 다이캐스트 실드 락킹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 오. 앞쪽으로 와서 본넛이죠. 본넛에 42.799mm 너트 너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은 요게 통넥이죠. 네. 통넥이 스컹크라인 들어가 있었고요. 지판 공률은 10에서 14인치, 254mm에서 355mm 반지름,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보네. 여기 평평하고 네, 평평하고 저기. 이쪽은 동그랗고요.
네, 은총 씨는 아까 진짜요? 여기는 좀 뻗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동그랗다가 점점 펼쳐지는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또 혼합 공률 눈에 안 익숙한 사람들은 봐도 어디가 이런 네. 경우 많아요. 네. 네. 자,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 네, 그리고 픽업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울트라 노이즐리스 핫스트레 싱글 코일 픽업 세 개가 쫙 들어갔는데 이번 시간에는 브릿지만 울트라 더블 탭 험버커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전부 다 울트라로 새롭게 개량된 그런 픽업들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컨트롤은 원볼륨의 마스터톤에 S1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넥 픽업을 발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톤 블리드 서킷이기 때문에 당연히 톤 깎았을 때 하이 네, 살아있고요. 그리고 투톤의 5웨이 픽업 셀렉터, 2포인트 네. 디럭스 싱크로나이즈드 네. 트레몰로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밴더 트윈을 전 볼까? 참 이거 버튼 꼴 보기 싫었었는데 네. 멋있네요. 인정이 되니까 멋있습니다. 네. 꼴 보기 그래서 예전에 이걸 왜 달아놨어 할 때 꼴 보기 싫다가 네. 오 이거 좋네 하면 이제 인정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좋으면 인정이 됩니다. 맞아요. 네. 오우 요 사운드가 여기 포인트죠. 네, 1, 2단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저는 1단에다 넥 픽업 얹은 소리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에선 스위치 많이 쓸 것 같아요. 네, 요거 많이 쓸 것 같아요. 다음에 어차피 똑같고요. 네, 똑같고요. 마샬. 마샬 크. 어우, 힘 좋네. 뚱뚱하네, 진짜 세지네. 나머지는 똑같죠. 네. 이미 들었던 소리죠. 누르고 기타를 잘 치는 거죠? 네 맞아요.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사운드의 네. 기타를 치니까 뭐 나머지는 똑같죠? 네네. 똑같겠죠? 예. 희한합니다 이거. 팬더로 메이킹을 한번 해주는데 네. 뭐 험버커를 좀 이용해서 네네 네, 예.
굿. 마샬 야. 마샬 날개인도 한번 들어보죠. 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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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확 잘 먹네요. 오, 마샬의 그냥 날개에 딱 들어보니까 얘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 같아요. 300만 원이 안 됩니다. 네, 289만 9천 원. 지금 방금 마샬의 그 험버커의 날개인에다가 네. 아까 그 팬더에다 만들었던 그 험버커의 그 메이킹 된 클리톤 있잖아요. 와, 이게 진짜 엄청 말도 안 되죠. 야, 이거는 그 제가 어제 기타무로 그 전에 어쨌든 풀가에서 네. 물론 얘는 아니었지만 저걸 쳐보고 와 내일 진짜 재밌겠다. 이거 내일 형님들과 선생님의 이제 이 반응이 정말 궁금하다. 이거 대박인데 네. 이거는. 그죠. 나 이거 하나 살 거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아니 근데 은총씨 아니 은총씨 사면 뭐 살 거예요? 싱싱 살 거예요? 아, 싱싱 살 거예요? 험싱싱 살 거예요? 저는 일단은 메이플 렉을 살 건데. 저 이거 그냥 개인 바로 밟아주세요. 네. 야 이게 진짜 잠깐만요. 이게 험버커 말리는 게 요거까지 쳐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된다, 되겠다. 되죠. 네. 된다니까요. 한번 밟아주세요, 볼륨. 다 돼, 다 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어울리죠. 아 예. 일단은 다 밟고 다 그냥. 일단은 인우 형이 기타 리뷰하면서 간만에 이렇게 이제 기타를 보면서 이렇게 활짝 웃은 게 저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관심이 안 가거든. 아, 소리 네. 듣고 이렇게 어쩜 이렇게 어쩜. 아니 이거는 아 이거네. 아니 좋다. 좋죠. 좋죠. 아 진짜 좋다. 진짜 좋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걸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타가 필요했던 거였는데 그렇죠. 이런 기타가 없으니까 그 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제가 사실 올해는 이제 냉정하게 이게 뭐. 이미 뭐 무너졌다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제 사실 기타 라인업을 갖출 걸 다 갖춰서 필요가 없겠다. 이제 나는 이제 기타를 안 산다 했는데 얘가 나왔네. 그러게. 야,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 아, 자 이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랄까 이제 그 우리가 아재 기타 할 때만 하더라도 200만원대 중반이었잖아요. 아이바네즈 그것만 해도 우리가 야 이거 충분하다. 가성비 좋다 너무 충분하다. 좋다 괜찮다 했는데 어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팬더 울트라가 나와? 이러면 이제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형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바네즈를 택할 것인가 팬더를 택할 것인가 팬더지. 그러면은 저는 가면.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녹음실에 가서 오래 쓸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팬더 쪽으로 좀 기울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같은 그 퀄리티에서 팬더가 이제 만약에 이 아메리카 울트라가 350이나 400에 나왔어. 그리고 아이바네즈 아재가 250이야. 이러면 당연히 아이바네즈인데 이게 250이고 한 280, 90에 팬더가 있다? 이러면 팬더 쪽으로 기울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야 이거는 근데 진짜 잘 뽑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거죠. 뭐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좋은 자동차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거기서 뭐 나와도 결국 사람들은 벤츠를 사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조금은 은총 씨하고 저하고의 이쪽 그러니까 레코딩 영역 쪽에 조금 특화돼서 저희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지 절대적인 가치나 기준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좋대니까 그 사람. 아니, 5점을 그, 5점을 아니 저는 예, 아니 5점 준 적 없어요, 저 선생님. 자, 이게 일단. 네. 우리 은총 씨의 걸어놨어? 네, 그냥 일단 아, 우리 사운드 듣고 오기도 전에 걸어놔요. 네, 자, 네, 그러면 네, 홀가분하게 네. 사운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뿅.
뿅. 뭐 더 말할 게 없는 네. 기똥찬 사운드입니다. 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뭐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상입니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기존에 나왔던 팬더보다 무조건적으로 높은 뭐 우위에 있는 좋은 가치의 사운드를 낸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어디까지나 아까 얘기했던 하이 퍼포먼스와 스튜디오 레코딩의 영역에서 딱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편의성이 예전에는 편의성만을 위한 편의성인 느낌이 많았는데 이제는 빈티지한 코어를 가져가는 동시에 가져가는 편의성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일보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병호 선생님도 좋아할 만한 계량이다. 계량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네 한 줄 평 쭉 드릴게요. 이 중음이 그 하이 퍼포먼스 기타만큼 잘 빠져요. 그래서 울트라 미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울트라 미들. 네. 네. 수정병기 울트라 리스크 위에 같이 날고 있는 디바우로 이렇게 드립니다. 끝난 거죠. 정말 끝난 거예요. 아, 네. 디바우로. 디바우로가 지금 험버커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위에서. 원래 지금 울트라 리스크가 이제 하늘은 썰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멀뚱멀뚱 봐야 되는데 네. 디바우로가 이제 위에서 네. 공중에 다 해주면, 박살내버리는 네. 거죠. 이제. 그러면 뭐 이제 끝났다. 완벽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험버커 디바우로 얘기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결자 해지 영웅 뭔데? 엄청 아 저는 결자 해지까지 뭐 이미 참 정리했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초과 달성을 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결자 해지 점입 가격 이렇게 점입 가격 네. 네. 배우신 분이요? 아니 이거 되게 마구리로 막대. 네. 자 점점 지금 뭐 대단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아메리칸 뭐 울트라 시리즈도 어쩔 수 없이 또 일어서겠네요.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 이런 소리가 내려는 악기를 사려고 우리가 투자하는 그 지불 금액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거 이 가격에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우리가 그러니까 400만 원, 500만 원 들여갖고 그런 브랜드들을 사는 게 왜 샀는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소리를 내고 그죠? 싶어서 샀던 거였거든요. 앤더슨은 왜 사셨어요? 이런 소리를 그렇죠. 내고 싶으니까 샀던 건데 이런 기타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죠. 생각해보면은 아 이 영역이 생겼어요. 자 점수 몇 대면? 오 60점 만점이에요. 오 30점 만점이요. 이거 진짜 올해 처음 아니야? 그래 그것도 핸더 핸더의 처음이에요. 저는 형이 10점 주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예 저 그 쉐터 이후로는 처음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팬더에 10점 주는 건 처음 봤어. 아니 팬더에서 30점 나올 거 나는 생각해본 적도 없어. 아니 나는 내가 본 형의 팬더 점수는 다 뭐 7 뭐.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맥펜이 8 뭐야. 좀 약간 싼 거. 최초로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에서 지금 은총 씨가 같이 합류를 하고 3인 체제로 했던 리뷰에서 팬더가 뭐 만점 받은 거는 뭐 처음이고. 뭐 우리 둘이 했던 리뷰에서도 팬더 10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10 나오면 뭐 하냐고. 10! 5! 아니야. 10! 10! 아니었어. 자 어쨌든 오늘 만점이 나왔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은 은총 씨가 시원하게 가격이 이거 막 연장운전 나가도 되는 가격이 충분히 됩니다. 왜냐면 3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연장운전 나가기까지 아직 여유가 한 210만원 정도 남아있는 가격이라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500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작년에도 연장운전 2월달에 한 게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아 근데 올해는 또 치열할 것 같아요. 올해는 조심스럽게 연장은 예상해 봅니다. 예, 이거 될 것 같아요. 너무 세. 예. 자 갈게요. 예. 마무리 갈게요. 네 여러분. 아이씨. 네. 최정병기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이야.